자, 이제 시동부터 걸 거예요. 순서는 시동, 주차 브레이크, 기어. 이렇게 V자로 갈 거예요. V자로. 자, 그러면 시동부터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오른쪽 끝으로 1초 정도만 돌렸다 놓고. 그렇죠. 걸렸죠. 자,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약간 당겼다가 내리고. 그 다음 기어 T. 밀면서 그대로 쭉 내리고.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핸들을 이렇게 딱 쳐. 자, 잡고 이제 멀리 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차선을 맞춰야 되는데 이 체포 감각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 타면은 이쪽이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신경을 못 써.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모르니까. 자, 시선을 멀리 보고 이 차선의 반을 딱 잘라요. 반을 잘라서 왼쪽 반이 자전거 도로다 생각하죠. 그러면 자, 운전자 몸이 왼쪽 반 안에만 있게 가면 되는데 너무 왼쪽으로 붙으면 저쪽 차선으로 붙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차의 가운데가 여기죠. 가운데보다 약간 한 요만큼 왼쪽에 있으니까 길을 보고 거의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도 돼요.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 한 3분의 1 정도에 있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 핸들은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손을 이렇게 딱 펴봐요. 9시, 3시에 다 핸들을 대고. 자, 이 상태에서 손만 살짝 꺾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잡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꺾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출발하면 자, 브레이크만 뛰면 이제 기어가 들어갔으니까 브레이크만 뛰면 차가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엑셀 밟는 방법인데 자, 여기 브레이크가 있죠, 이렇게. 자, 브레이크의 오른쪽 반에다 발을 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는 땅이 됐죠. 자, 발가락 있는 대로 밟고. 자, 이 상태에서 엑셀 밟을 때는 그대로 뒤꿈치는 놔두고 발목만 옮겨서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이렇게. 뒤꿈치 뛰지 말고. 그러니까 브레이크하고 엑셀 중간에 있는 게 좋겠죠, 편하게. 한번 왔다 갔다만 해봐. 밟지 말고.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알겠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살살 출발할 건데 처음에 출발할 때 엑셀도 이제 엑셀이나 브레이크도 똑같은데 밟는 양에 따라서 작동을 해요, 차가. 그래서 엑셀을 발을 옮겨놓고 페달에 발을 대요. 엑셀에다 대면 움직이죠. 그럼 지그시 눌러봐. 자, 이제 엑셀로 옮겨서 갈게요. 엑셀로 옮겨서 지그시 눌러봐. 살짝. 그럼 붕 그렇게 밟고 있어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들은 내가 살짝 조정을 해줘. 멀리 보고. 자, 이제 서볼게요. 한번 쓸 때는 자, 브레이크로 옮겨서 지그시 눌러. 그렇지. 세게 누르면 자, 브레이크 떼어봐. 자, 이렇게 가다가 한번 많이 눌러볼게요. 많이 눌러봐. 그렇죠. 그럼 이렇게 급브레이크가 되는 거고 지그시 누르면 지그시 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저 차 뒤에 쓴다 그러면 미리서부터 지금부터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할 거예요. 속도가 빠를 때는. 빠르면 속도가 더 빠르면 더 미리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자, 한번 지그시 살짝만 눌러봐 다시. 그렇지. 약간 밀리면서 쓰게. 다시 출발해볼게요. 자, 뛰면서 이제 엑셀. 지그시. 이제 왼쪽으로 약간 나갈게요. 엑셀 밟아봐. 지그시 밟아. 계속 밟아. 지그시 밟고 있어. 자, 이제 요 길로 계속 갈 거예요. 잠깐만 더 들어갈게요. 자, 멀리 보고 자, 시선은 한 3, 40m 저기 앞에 차 있는 데까지 보고 힘 빼고. 자, 이 상태로 왼쪽 반 안에만 있게. 저 왼쪽 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요렇게만 가면 돼. 자, 만약에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자, 몸이 선 위에 있을 때. 선 위에 있죠. 그럼 그쪽이 넘어가. 그리고 자, 가운데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가운데에요. 길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안 넘어가. 가운데 있어도. 자, 근데 가운데보다 더 오른쪽으로 오면 이쪽이 넘어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가운데보다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여기 바닥에 보면 70 써있죠. 7자 위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요, 멀리. 그리고 힘을 빼고. 자, 한번
가면 속도가 빠르니까 좌측부터 이제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처음에 그냥 밟고 있어. 계속 줄여. 밟고 있으면 계속 밟고 있어요. 그냥 더 10m 전에 거의 다 쓴다시피 더 줄이고, 자 이제 뛰고 또 줄이고, 더 가서 땅이 약간만 보이게, 앞차하고 우리 차 사이에 땅이 약간만 보이게 됐어. 가만히 밟고 있는 거. 그렇지. 자 섰죠. 쓸 때는 앞차하고 우리 차 사이에 땅이 약간만 보이면 돼요. 이 정도. 자 그리고 정지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지 상태에서는 기아를 N단을 놔야 돼요. 응? 자 일단 가볼게요. 출발. 자 이제 지그시 또 밟으면서 출발을 천천히 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엑셀 밟아요. 차들이 신호 대기했다가 출발하면 처음에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속력을 내면서 간다고. 그러니까 같이 흐름을 맞추면서 가줘야 돼요. 그렇지? 이제 50에서 70 사이로. 옆차들 보지 말고, 옆차들 보면은 내가 시선을 딴 데 뺏기면 안 되니까 옆차들이 들어올까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옆차들 계속 시선을 보지 말고 우리 길만 맞추면 돼. 그렇지. 그리고 가까워지면 이제 엑셀로 이제 속도 조정도 돼요. 자, 빠르면 엑셀을 떼봐. 그렇지. 뛰면 더 이상 가속은 안 돼. 근데 계속 속도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속도를 엑셀을 뛴다고 해서 확 줄지가 않아요. 속도가 브레이크를 안 밟는 이상 유지가 되면서 이제 계속 안 밟고 있으면 조금씩 떨어져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밟다가 어 좀 빠르네 그럼 엑셀 뛰어봐. 뛰었다가 뛰어도 그냥 가지. 또 살짝 밟고. 그러니까 엑셀로 조정을 하는 거고, 계속 속도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약간만 밟고 가는 거야. 속도가 어느 정도 난 다음에 계속 직진합니다. 손에 가끔 힘을 한 번씩 빼요. 그렇지. 빼면서 살짝 맞춰줘. 멀리 쏠린다고 좀 약간. 그렇지. 빠르면 엑셀 뛰어도 돼요. 자 지금 내리막길이죠. 속도가 좀 빨라져. 자 조정이 쏠린다. 그렇죠. 77.1로 멀리 보고 저기 앞에 있는 차까지 보고. 자 또 들이면 엑셀 좀 밟아줘. 이제 주행 중에 안전거리라고 있어요. 안전거리가 뭐냐면 앞차하고 우리 차 사이의 그 거리인데, 앞차가 급정지할 때 만약에 급정지를 할 수도 있잖아.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리. 그래서 한 60 정도나 이제 그 정도 갈 때는 한 10m 이상은 뛰고 가야 돼. 10m. 지금은 좀 멀고. 계기판도 한번 살짝 봐봐요. 지금 몇 킬로예요? 70이지? 자 우리가 70 구간이니까 60 정도가 가장 좋으니까 이럴 때는 살짝 뛰고. 근데 앞차들이 70, 80 달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차를 무조건 쫓아가면 안 돼.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도 계기판을 보고 우리는 60 정도만. 쟤네들 무조건 쫓아가면 과속이 걸리니까. 거의 일반 차들은 과속 신경 안 써요. 감시 카메라나 있으면 이제 그 과속 카메라 찍히는 데 있으면 그때만 잠깐 줄이고, 차 안 밀리면 그냥 쭉쭉 간다. 그러니까 그 차들을 그대로 쫓아가면 안 돼. 우리 속도를 맞추면서 가야 돼. 그래서 어려워, 더 쉬워. 그냥 일반 운전은 흐름만 맞추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더 어려워. 그런 거 맞춰야 되니까. 자, 솔리드 왼쪽으로 넘어가네. 멀리 힘을 빼야 돼. 자, 막 어깨 막 힘들어갔을 거야, 그치? 그게 어쩔 수 없어, 처음에는. 자, 내리막길에서는 빨라지니까 엑셀 떼고 솔린다. 몸이 선 위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봐요. 괜찮아. 지금 난간이 무섭죠? 지금 난간이 무서우니까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길만 보고 가면 돼요. 더 오른쪽으로 와야 돼. 지금 계속 왼쪽으로부터. 시선 멀리 봐야 돼. 지금 자꾸 가까이 보는 것 같아. 가까이 보게 되죠. 가까이 보게 돼요? 멀리 보게 돼요? 진짜? 자, 빨간, 파란불. 자, 흐름도 봐야 돼. 이제 앞차들이 속도를 이렇게 멈춰 있으면 우리도 같이 줄여야 돼요. 미리미리.
쉽죠? 자, 이제 신호 대기죠,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정지할 때마다 5초 이상 쓸 것 같을 때, 보통 신호 대기하면 5초가 걸릴지 10초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N단을 넣을 거예요. 자, 이 기아를 지금 D죠? 자, 살짝 올려서 N에다 넣어요. N이 뭐냐면 중립. 그러니까 기아가 빠진 상태, 이때 차가 안 가요. 브레이크 한번 떼어봐요. 안 가죠? 이제 브레이크 밟고. 근데 브레이크를 떼면 감점이야. 정지 상태에서 정지 시 미제동이라고 브레이크를 띄고 있으면 감점이니까 그냥 똑같이 서 있으면 브레이크만 밟고 있고 기아만 엔단을 넣어주는 거예요. 엔단을 5초 이상 만약에 안 넣으면 드라이브로 돼 있는 상태에서 5초 이상 정지를 하면 그 감점 처리가 바로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엔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면 지금 신호 안 보이죠? 자, 그럼 앞차들이 움직이면 자 이제 기아를 D를 넣어요. D를 넣고 자, 뛰면서 다시 X. 자 이렇게 붕 나가죠. 그리고 급출발. 급출발되면 3점 감점. 이게 중복 감점이야. 할 때마다 감점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도 잘해야 되고 정지도 잘해야 돼. 자 이제 이번에 U턴 할 거예요. U턴. U턴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U턴 내가 해줄게. 자 U턴은 이제 저기서 U턴 표시 있는 데서 할 건데 이제 왼쪽으로 한칸 들어갈 거예요. 이제 왼쪽에 U턴 차선 그 포켓차로가 하나 생기는데 그걸로 들어갈 거예요. 왼쪽으로 그냥 들어가요. 원래는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들어갈게요. 우리 직진 연습이니까. 자, 이제 속도 줄이고. 자, 지금 더 미리 줄이는 거예요. 10m 전에 쓴다 생각을 해요. 계속 더 줄여. 자, 이렇게 줄이다가 이제 뛰고. 이제 단속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밟았다, 뛰었다 하면서 거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더 가서 땅이 약간만 보일 때. 됐어. 이제 지그시 밟고 약간 밀리면서 쓰게. 그렇지. 섰죠? 자, 이것도 신호 대기죠? 된다. 중립. 그렇지. 다시 이제 U턴 해서 왔던 길을 다시 갈 거예요. 이 직진이 가장 중요해요. 강사면허 시험장은 직진만 잘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진짜 잘해야 될 게 딱 두 개 더 있어. 직진만 잘하면 안 되지. 부산까지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U턴. 그리고 차선 변경. 요거 두 개만 잘하면 돼요. 좌회전, 우회전은 그렇게 안 하라고. 그러니까 기초 중에 U턴 차선 변경을 잘하고 거의 직진 위주니까 이제 똑바로 잘 가고 속도 흐름 맞추고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방법은. 자 이제 U턴 해도 됩니다. 이제 D 놓고 자 서서히 쫓아가 볼게요. 한번. 자 U턴은 천천히 할 거예요. 가세요. 자, X를 띄고 자 꺾어요. 계속 꺾어봐요. 됐어. 됐어. 그대로 멈춰. 그대로 멈춰라. 그거 별로 갈 거야. 자, 갈게요. 자, 됐어요. X를 밟고, X를 밟아봐요. 밟아봐요. X를 띄고, 띄고, X를 띄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일로 이제 계속 갈게요. 속도 줄이고, 자, 계속 직진. 핸들 똑바로 잡고, 저기 써있죠, 앞에. 안전거리 확보. 갑자기 쓸 수 있으니까 항상 거리를 확보하는 뜻이에요.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뒤차가 잘못이야. 왜냐면 우리가 차가 운전할 때 우리가 뒤에까지 안전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만 확인을 하면 돼. 앞만. 그리고 앞에서 들어오는 차 있죠. 들어오면 절대 핸들 피하지 말고 속도만 줄여주면 돼요. 그냥. 막 초보자들은 자기 선 따라갈게요. 왼쪽에 약간 볼게요. 선 따라서. 초보자들은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하면서 피한다고. 절대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우리가 그 차 피하느라고 다른 차를 타고난다고. 그럼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만 보고 우리 차선만 잘 지키면 돼. 가장 자기 차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쭉 갑니다. 자, 속도 좀 더 내볼까요? 게이지도 한 번씩 살짝 보면서 그리고 손에 힘을 빼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한 번씩 손도 놨다 잡았다 해봐. 그렇지. 차 절대 딴 데로 안 가요. 그리고 차가 핸들이 보건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핸들을 놓으면 얘는 항상 똑바로 달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 틀 때만 살짝 꺾어주고 항상 똑바로 될 때는 힘을 빼고 있어요. 그래야 얘가 똑바로 더 잘 가. 자 저기 신호 빨간불이죠. 자 브레이크 이제 계속 줄이는 거야. 그래서 더 줄여야 돼. 10m 전에 쓴다 생각해요. 우리가 쓰기 전 10m에 쓴다 생각하고 거의 다 줄여놔. 줄였죠. 이제 단속 조작 뗐다 밟았다 이제 거리만 맞춰주는 거야. 됐어요. 지금 10mm 섰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중립.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감점돼요. 감점 요인 중에 제일 많이 감점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깜빡이, 그 다음에 뭐 이제 조정 미소, 뭐 급브레이크, 급출발. 할 만합니까? 무섭죠? 처음엔 다 무서워. 그러니까 겁을 없애야 돼. 일단 내가 옆에서 다 막아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멀리 보고 위험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사고 절대 안 나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야 돼. 막 나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고 이러면 몸이, 그래서 힘이 들어가는 거야. 긴장이 되면, 경직이 되면 더 안 돼. 뒤놓고 움직이면 지그시 쳐. 그렇지, 지그시 밟으면서 조금씩 더 밟아. 더. 자, 빨라지죠? 더 밟아줘. 그렇지. 일단 처음에는 속력을 낸다, 우리 차들이. 자, 속력을 내다가, 자, 어느 정도 빨라진다 싶으면 이제 게이지를 한 번씩 봐줘요. 속도 게이지. 자, 계속 직진할게요. 자, 깜빡이 키고 들어오죠? 그럼 엑셀 띄고 먼저. 자, 띄고 가까워지면 브레이크 밟고, 멀어지면 그냥 그대로 뗐다가 다시 또 밟아줘요. 신경 쓸게 많으니까 이제 쓰면은 안 돼. 한숨을 쉬지. 아, 섰다. 왜 쓰는 데 집중했거든.
그럼 이제 이걸 까먹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하고 넣는 게 아니라 쓰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서 딱 엔단에 들어가요. 3점 감점이에요. 엔단 안 넣으면 감점은 3점짜리, 5점짜리, 10점짜리 이게 세 가지가 있고 실격이 있고 실격은 이제 뭐 100점이든 90점이든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고 실격은 뭐뭐가 있냐면 신호위반 신호위반하면 실격이고 사고유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검정원이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주거나 핸들을 잡아주거나 그 사고가 난 거다 치는 거지 사고는 안 났어도 그리고 코스 이탈 그 코스가 아닌 다른 길로 가버리면 코스 이탈 그 다음에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그러니까 옆에서 검정원이 봤을 때 너 똑바로도 못 가고 계속 삐뚤삐뚤 대고 속도도 못 내고 자 뒤는 거 자 뒤를 안 넘어가는 사람이죠 이러면 자 이러면 감점이야 이것도 이제 뒤를 놓고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먼저 밟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점이 과속도 감, 실격이에요 조금씩 됐어 그대로 가요 됐어 그만 돌려 자 엑셀 밟고